재판에 증인으로 선 고작 나이 12살이었던 소년 콜리어. 콜리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소리가 어땠는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이 소년은 알겠다라고 하며 앞서 보신 대로 손으로 쿵 내리치며 이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패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검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알겠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소리를 듣고 알아보기 위해 너는 일어났느냐? 라는 질문을 하자 콜리어는 아니요, 안 했어요. 라는 답을 합니다. 소리만 들었고 현장을 본 적이 없는 증인. 그리고 나이도 재판에 증언에 섰을 때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12살 어린 소년 콜리어. 이를 상대방 변호인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서기엔 너무 어리다며 그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이 소년은 자신이 아는 모든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말이 나왔죠. 네, 사이코패스 살인마입니다. 오컬트 스토리 맨스필드 살인사건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콜리어 랜들리 보일, 당시 나이 11살이었던 어린 소년. 그가 살았던 집은 미국 오하이오주 맨스필드에 있던 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존 보일은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고 엄마는 노린 보일로서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아꼈던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외국에서 입양을 해서 데리고 있었던 여동생까지 이렇게 4명의 식구가 맨스필드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존과 어머니 노리는 당시 나이 19세, 17세의 나이로 둘은 만났고요. 1968년 결혼을 하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 콜리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6개월 전에 대만에서 엘리자베스라는 어린 소녀까지 입양하며 4인 가족이 되었죠. 그런데 콜리어에겐 아버지에게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이다 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부분이었죠. 해서 어머니 노린과 함께 콜리어는 항상 놀고 의지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갑자기 일순간 깨져버렸습니다. 1989년 크리스마스가 5일이 지난 12월 29일 잠을 자고 있던 콜리어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와 함께 쿵 거리는 소리였죠. 이 소리에 콜리어는 눈을 떴고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옆에 있는 배트맨 시계를 힐끗 봤을 때 그 시각은 새벽 3시 18분이었습니다. 일단 너무 무서웠던 콜리어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냥 벽에 있던 돛담배 그림만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점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소리였죠. 그리고 침실 문 밖에서 갑자기 그 발자국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콜리어를 잠시 응시한 뒤 사람이 없다고 느꼈는진 모르겠지만 이내 이 괴한은 사라져버렸죠. 콜리어는 그 당시에 어떤 소린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침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명 자신이 새벽에 들었던 그 소리, 어머니의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쿵이라는 소리는 굉장히 소름끼치는 소리였는데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걸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콜리어는 이내 직감합니다. 내가 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가까이 다가왔던 그 발자국의 주인공,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내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엄마를 죽였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당시 11살짜리 소년의 심증뿐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단순히 다음날 어머니가 집에 없다라는 사실로 아버지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한 지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전날 다툼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이내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자신은 알지를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생존 신호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말 그대로 이 사건은 그냥 가출 이런 정도로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에 가고 나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콜리어를 불러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에 더 신고하지 말자. 그리고 엄마는 언젠간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자. 그때 콜리어를 속으로 직감했다고 합니다. 확실하다. 분명 아버지가 죽인 거다. 11살짜리 소년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유죄 입증. 눈으로 보지 않은 걸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됐죠. 콜리어는 당시에 어머니가 자기를 그냥 두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나지는 않았을 거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 확신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콜리어는 자기 스스로 한 가정, 한 집안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살인마, 아버지와 살며 그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나이 11살 콜리어. 지역 경찰서와 언론 및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형사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그 말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내에서 가장 성공했던 의사였지요. 최고의 의료 기술 때문에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리어는 아니요. 밖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일 테지만 집안에서는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격이 급하며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했던 거죠.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거실에 앉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게임기를 다 부셔버리더니 그 부순 게임기를 머리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욕설을 퍼부으면서 바보 같은 돼지 새끼 이런 식으로 욕설을 했다는 거였죠. 계속 그렇게 부르면서 아버지가 콜리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뭐라고? 넌 뭐였다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질문이 싶어서 멀뚱멀뚱 쳐다봤더니 다시 폭행이 시작됐던 거죠. 네, 자기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따라 대답해라 라는 겁니다. 그 어린 콜리어는 나는 바보같이 뚱뚱한 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더욱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넌 뭐냐 라며 더욱 크게 얘기하라고요. 이런 식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자체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의사로서, 자상한 사람으로서, 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말을 그 누구도 믿지 않은 거죠. 그냥 어머니가 가출했으니까 아이가 그 충격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콜리어는 그냥 어머니가 사라진 것, 그리고 아버지가 평상시에 집에 없이 바빴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까요? 분명 사건 현장을 본 건 아닙니다. 소리만 들었던 것이니 말이죠. 콜리어가 이걸 확신했던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집에 와서 콜리어에게 야, 누가 왔는지 봐봐 라고 하며 한 젊은 여성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쉐리야 라고 얘기를 했죠. 어린 콜리어가 쉐리를 딱 봤는데 얼굴이 눈에 띄었던 게 아니라 손에 있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반지였죠. 그 반지는 자신의 어머니가 끼고 있던 반지랑 같은 반지였습니다. 네, 그 어린 나이의 콜리어는 아버지의 내연녀가 누구인지를 그때 이미 알아차린 거죠. 믿기 어려웠지만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분명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콜리어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아빠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 노리는 분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죠. 남편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묵인했던 이유가 바로 아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걸 아들을 연루시켰다는 것에 인내심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설득하면서 우리 그럼 다 같이 오하이오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라는 말로 회유를 했던 거죠. 그렇게 결국 뭔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잠시 휴가를 갔다가 그 뒤에 돌아오는 것까지 그냥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헌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불과 며칠 뒤 콜리어는 끔찍한 소리와 비명소리를 듣게 됐던 거였죠.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머니가 사라진 그날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날도 집에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들어와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얼마 뒤에 아내가 들어왔고 자신과 그 내연녀에 대한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대로 집을 나갔다라는 것이 아버지이자 남편의 진술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정확한 진실, 그 소리에 대한 부분을 콜리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깨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 앞까지 걸어 들어왔던 사람이 살인마가 아니라 아버지인 살인마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엄마를 살해했다. 그리고 자신은 분명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두려움,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고 모른 척 해야 될까. 그렇다고 보기엔 아버지가 한 행동들이 너무나도 잘못됐는데 그 어린 콜리어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어머니의 전화번호부를 들고 그대로 뛰어올라갔죠. 그리고 무선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하지만 분명 노리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가출이자 실종. 살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죠. 그냥 아이가 하는 이야기 정도였고 부부간에 불화가 좀 있었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세히 들어주지 않는 상황. 대부분의 형사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헌데 단 한 사람만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형사 메스모어였죠. 사실 최초에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메스모어는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불륜 사실을 이미 들켰고 그거에 대해서 아내가 매우 화가 나 나갔다고 얘기를 했으니 뭔가 꾸며진 얘기처럼 보이는 그런 정황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11살짜리 그것도 친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를 잡아서 수사를 한다는 건 매우 힘든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였던 크리스티는 실제로 며느리가 전에도 이렇게 소란을 일으킨 다음에 가출을 했고 며칠 뒤에서야 돌아온 적들이 있었다. 실제로 이 일도 똑같은 정황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다라는 증언을 해버린 거였죠. 그렇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주장들이 묶이게 되자 어린 콜리오의 주장은 묵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그냥 지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콜리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분명 찾아야 됐기 때문이죠. 콜리어는 자신이 가장 안전한 장소를 집이 아니라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맨스필드 경찰서에 전화한 뒤 앞에 말씀드린 메스모어 경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거 확실히 아버지가 한 게 맞다. 제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라는 거였죠. 메스모어는 일단 다른 문제보다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는 콜리어의 신변을 걱정했습니다. 해서 아이에게도 너 혼자 뭔가 조사하는 건 일단 멈춰라. 너무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다 알겠으니까 일단 확실히 검거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다. 그냥 잡을 수는 없다. 라는 말로 아이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메스모어 형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경찰팀 내부에서도 그냥 이건 가출이다, 자발적인 문제다, 그리고 폭행이나 살인 이런 흔적들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었다. 이 11살짜리의 말만 듣고서는 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메스모어는 끝까지 부탁을 합니다. 이 사건 아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었죠.
단지 그가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분명 이 아이는 무언가 확신도 가지고 있고 내용들도 듣고 있는 걸 보면 그 아이의 말에 대한 증거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콜리언은 경찰의 말을 듣고 그냥 조용히만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셰리와 남편 그 내연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는 들었지만 그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콜리어가 매우 위험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한 행동을 하나 했죠. 바로 아버지가 가스비를 내기 위해 콜리어를 차에 잠시 혼자 둔 사이 글로브 박스를 열어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 내연녀 셰리의 사진을 두 장 찾게 된 거죠. 그 사진을 들고 바로 메스모어에게 뛰어갑니다. 증거가 있다. 제발 수사 좀 해달라. 이들 둘이 무언가 일을 꾸민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죠. 이젠 단순히 누군가의 증언이나 아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내연녀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진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던 경찰이었죠. 결국 그 주변의 정황들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수사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약 두 달 전이었던 89년 11월 2일 자신이 셰리 보일이다. 셰리 보일이라고 한 것조차도 이름을 따왔죠. 아직은 결혼한 게 아닌데 바로 내연남 자신이 그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따와서 셰리 보일이라고 밝혔던 여성이 부동산에 이곳저곳 전화해 집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콜리어의 아버지 존 보일과 내연녀 셰리가 함께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총 8채의 집을 둘러봤다라는 사실과 함께 셰리가 자신의 아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죠. 분명 이혼소송에 대한 부분 그 이전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집을 보고 다녔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11월 12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존은 밀크릭 타운십에 있는 주택 당시 29만 9천 달러 하나 약 3억 9천만 원에 집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일을 1990년 새해가 오는 1월 1일로 정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 분명한 건 이혼이 시작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5일 뒤였던 11월 17일 이혼소송 그때 제기되었죠. 그럼 그 이전에 이미 아버지였던 존과 내연녀 셰리는 같이 살 집을 알아봤고 그리고 임신한 상태까지인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은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근데 12월 4일날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였던 존 보일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내가 지금 집을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지하에 있는 곳을 놀이방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자재가 쓰였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뭐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 그냥 놀이방 때문에 물어보고 공사하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알려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12월 5일날 나머지 잔금까지 전부 지급을 하며 계약을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12월 27일날 존 보일은 집을 판매한 사람에게 혹시 빨리 이사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예정보다 결국 2주 이상 집의 열쇠를 미리 받게 되죠. 그리고 12월 29일 존 보일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부수기 위한 잭해머라는 걸 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일이 지나고 사건 추정일이 지난 이후였죠. 1990년 1월 1일 어머니가 사라진 그 상태였습니다. 1월 4일이었습니다. 존 보일은 맨스필드에서 굉장히 큰 녹색 카페트 같은 걸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1월 8일에는 그 카펫으로 덮인 지하층에다가 선반까지 짓기 위해 인부를 고용했습니다. 지하를 완전히 개조해버린 거죠. 그리고 1월 12일 내연녀 셰리는 존 보일의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정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증거도 없었는데 아이의 말만 듣고 모든 걸 할 수는 없었는데 내연녀가 있었고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집을 알아봤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집을 개조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 새로 이사가는 그 집이 가장 의아했던 거였죠. 1990년 1월 25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들고 존이 최근에 구입한 그 펜실베니아주 1위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장 의심이 갔던 그 지하실 전체가 개조된 그 바닥 그곳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칠해진 부분 녹색 카펫이 깔려진 부분 새 선반도 있는 부분 조금 조금씩 부수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 콘크리트 속에는 몇 주 동안의 부패로 형체 또한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 한 구 발견된 겁니다. 그 시신은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방수포에 쌓여진 채로 발견되었죠. 공사를 했습니다. 집을 샀고요. 분명 범인은 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존이 살해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그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시신이 엄마가 맞는가 아내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 검출이 조금 불확실한 상태 그런 연도였습니다. 해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아예 재판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분명 실종됐던 그 아내이자 엄마다라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재판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이자 남편 존은 이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경찰이 발견한 시체는 다른 누군가가 안매장한 거지 나는 아예 모른다 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DNA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없어서 결국 나중에 DNA에 대한 검사를 새로 했습니다. 노린의 시신을 묻어둔 뒤 4년 후에 다시 꺼내어 DNA를 검사를 했던 그리고 그게 노린이 맞다라는 확정도 4년이 지나서야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DNA에 대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거기를 부수고 새로 보수를 할 때 그 시신을 발견을 못했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바닥을 부수고 공사를 했던 건 존이었죠. 의심은 분명 자신의 아내가 맞았던 겁니다. 다만 그게 직접적으로 증거에 대한 부분은 4년이 걸렸지만 당시에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내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어린 나이에 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마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결국 살인 및 시신 학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가석방 심사 대상도 20년 이후부터 가능한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마다라는 걸 입증하고 싸워야 했던 11살, 12살 소년 콜리어. 하지만 그 진실은 결국에 통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자신이 이사하는 곳 자신의 발 밑에 시신을 묻었다. 그는 악마다. 콜리어는 아버지가 너무 두려웠다. 늘 그래왔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콜리어는 지금까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아버지이자 사이코패스 살인마 제발 답을 달라는 이유였죠. 왜 엄마를 죽였는가 왜 그렇게 바람을 피웠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제발 어머니를 어떻게 죽인 건지 계획적으로 일부러 그런 건지 진실을 얘기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였죠. 수감 초기 난 너희 어머니에 대한 죄가 없어. 네가 지금 나한테 연락한 건 매우 역겨워. 넌 증오로 가득 차 있어. 이 버릇없는 자식아 이 수치스러운 비겁자야 넌 정말 사악하다. 우리는 더 이상 널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이후 컬리어는 수년간 눈밭 한가운데서 어머니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해 파헤치는 악몽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겪었던 이 끔찍한 일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나서야 드디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맨스필드 살인사건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머니가 자랑스러울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진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요,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아버지가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었죠. One of the things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my life about ever since you murdered my mother. 아들은 거의 30년 만에 이젠 노인이 되어버린 아버지이자 그 살인마를 향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죽였냐? 이에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실수였어. 갑자기 말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나 아니야 라며 저주를 퍼부었던 그 아버지가 이젠 실수라고 말을 합니다. 당일날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칼을 들고 따라왔고 그거에 너무 놀라서 밀었는데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어. 그리고 의식을 잃었고 CPR까지 해봤지만 살아나지 않아 너무 무서운 마음에 얼굴에 봉지를 씌우고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콜리어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이에 아버지이자 살인마 존은 난 이미 진실을 말했다. 무슨 이야기를 원하고 찾는진 모르겠다. 나는 너한테 이미 진실을 말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콜리어는 아버지를 만난 걸 멍청한 행동이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젠 두 번 다신 찾아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는 끝까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는 현재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이곳엔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어린 나이에 우리의 트라우마가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많은 범죄 피해자들의 그 PTSD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존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실 존은 종신형인데 20년 이후부터 가석방 심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10년 12월 7일 가석방을 신청했죠. 하지만 당시 위원회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8일 두 번째 가석방 신청을 했는데 이 또한 기각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시신을 훼손한 그 범죄의 심각성을 볼 때 그를 석방하게 되면 공공안전에 대한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석방엔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다음 가석방 심사는 2025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가석방위원회는 놀라운 결과도 하나 남겼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부검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존은 1990년 새해 첫날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어 아들에게 엄마가 두고 간 게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유인을 하고 그 이후에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자신이 새로 구입한 집으로 시신을 운반해 비닐로 감싼 뒤에 그 이후 잭해머와 시멘트를 이용해 시신을 매장했다는 게 사건의 결론이었죠. 근데 그는 과거 몇 년 동안은 부인했고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것이다 라며 말을 번복하고 있다. 매우 괘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니다. 그 다음엔 우발적이었다. 하지만 가석방위원회는 그에게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획적인 살인마였습니다. 맨스필드 살인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혼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이혼했으면 되는 건데 왜 그런 끔찍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남자는 확실히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사회적인 인격장애가 되게 심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떤 대목이냐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명성, 그러니까 사회적인 명성이죠. 거기 어디에도 흠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유책이 자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자신의 그 내연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으니까 그 유책 배우자가 된다라는 사실에도 못 버텼고, 또 하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 이혼 소송하게 됐을 때 자신의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명성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좀 걱정, 두려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내를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끔찍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또 뭐였냐면, 그 아내를 그렇게 살해하고 나서 자기가 그 내연녀랑 이제 하는 그 집으로 갔잖아요. 거기를 뭐 아이들을 위한 걸로 해서 바꾼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밑에 깔아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 내연녀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유죄 입증은 안 됐는데 진실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내연녀 사이에서도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걸로 끝까지 밀어붙였었어요. 특히나 내가 죽였다라는 증거가 어딨냐라는 뻔뻔함으로 늘 일관했던 거죠. 결국에는 사실 이 사건이 참 안타까운 건 정황상으로 보고 내용도로 봤을 때도 분명히 공사할 때 시신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신의 부패 정도로 봤을 때도 분명한 거는 얼마 전이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 주변 상황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살해된 피해자가 시신이 이제 그 엄마이자 아내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시신을 다시 파헤쳐야 됐던 거예요. 이제 DNA가 발달을 했을 땐. 그걸 이제 4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났지만 한 번 더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부검을 다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내용이기도 하고, 이 콜리어라는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끔찍한 일이었죠.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는데 진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인기척이라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다라는 힌트라도 줬으면 자기도 죽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신의 친아빠이자 친아들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진짜 그 어린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상상 초월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였는데, 아이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고 그 어머니가 자기를 두고 떠난 건 말도 안 되고 그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밖에 없고 자기는 그날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기를 내서 이 사건의 결말을 냈죠. 이 아이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이 아이가 만약에 그냥 체념하고 지나갔다면 사실 이 사건은 묻혔죠. 아예 어쩌면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콜리어라는 분은 성장을 했고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밝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분으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그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도 저도 느꼈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마지막에 넣은 건데, 그 우리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이 계세요. 그 주변에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것도 꼭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가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살인 사건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살인마의 가족이다, 살인마의 자식이다 뭐 이런 이유만으로 뭔가 손가락질 받고 뭐 뭔가 사회에서도 주눅들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참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묵인의 거라는 부분이 아니라면 아예 모르는 거였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좀 많이 뭔가 괴롭고 하실 텐데, 다들 그런 부분 없이 당연히 어렵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그리고 이분의 영상을 좀 보셨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움이 좀 되길 바래서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왔고, 아까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영어로 나오긴 하는데 뭐 자동 번역을 눌러보시면 번역이 되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조금 더 본인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그렇게 해줬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손가락질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